강동구 상일동역 일대입니다. 지하철 5호선을 하남시로 연장하는 일명 하남선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입니다. 강동구 강일지구와 하남 미사, 풍산, 덕풍, 검단산까지 총 5개 역이 신설됩니다. 이 중 강일과 미사, 풍산 구간이 1단계로 내년 6월 개통되고 나머지 구간이 2020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1단계 구간에선 공사 기간을 못 맞춘 강일지구역을 뺀 미사와 풍산역 두 곳이 먼저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노선 개통이 계속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공사 속도가 느린 정거장 한 곳은 정차하지 않기로 하고 1단계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죠. 교통 사정이 별로 좀 좋지 않은 사정이니까 아무래도 지하철 준공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면 특히 미사 시민들이 이제 출퇴근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동구 일대는 올 10월 9호선 연장선 개통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종점인 송파구 종합운동장에서 석촌, 올림픽공원을 지나 강동구 중앙보훈병원까지 총 8개 역이 신설됩니다. 수도권에선 당장 다음 달 개통되는 노선도 있습니다. 부천 소사동과 시흥, 안산 원시동을 연결하는 소사원시선이 다음 달 16일 개통합니다. 그동안 철도교통에서 소외됐던 수도권 서부의 교통 환경이 크게 나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올해 11월 개통 예정이었던 김포도시철도 경전철은 역사 조성 공사가 지연되면서 실제 개통이 반년 이상 밀리게 됐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